Nice Game TV.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 이렇게요? 떨어지셨으니까 3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아 근데 네. 1, 2회차 우승 3회차에 도전 중에 안타깝게 어차피 이거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즐기려고 나온 거니까 아, 뭐 그렇긴 한데 너무너무 좋은 경기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네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 무너지신 감이 조금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상대로 캐릭터 또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또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죠. 5연승 하는 게 아 쉽진 않아요. 당연하죠. 이게 그래서, 지금 네. 현재 8강이나 예선전에서 8강이나 16강 나온 선수들만 제가 그 인드라님께서 섭외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4강 정도 올라온 최소한. 예선 4강. 그러면 그래서 그게 저기예요. 그 권투 같은 것도 네. 타이틀 방어전을 하면 아 밑에서 막 이거 올라온 사람만 이기면 되는 건데 그게 더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그 밑에서 그 막 고난과 역경을 막 하면서 이겨오면서 뭔가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 기운과 노하우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타이틀 방어전 쉽지가 않죠. 오늘 또 새로운 챔피언 네. 탄생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타이틀전을 타이틀 매치를 위해서 1피에 구자인 선수가 네. 2피에는 양배추 선수가 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왜 리리만 선수랑 양배추 선수는 이름을 안 불러주고 네. 닉네임을 구자인 선수가 구자인은 뭔가 아이디 같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그, 구자인 선수가 아이디가 OK거든요. 네. 그게 좀 약간 임팩트가 없어. 그러니까 구자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자인 같은 구자하는 사람 같잖아요. 저도 실제로 구자인. 네. 저도 실제로 구자인 선수만 구자인이라고만 불러요. 네, 구자인은 뭔가 입에 네. 짝짝 붙어요. 뭔가 구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은 제가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근데 구자인 선수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는 닉네임을 부르는데, 네. 구자인 선수만 이상하게 전화를 해도 네. 이름을 부르게 돼요. 자인씨? 네, 자인씨라고. 네. 약간 입에 좀 잘 달라붙는 그런 게 있고, 오늘 경기해보신 분 중에, 경기력으로 그 세 분을 좀 평가하면 어떨까요? 우선 가장 어이없던 사람. 당연히 리리만 선수 말해서 뭐해? 네. 아까 복도에서 나 암호킹 잘하지 않냐라고 어때요? 리리만 선수가 네. 지르는데 그게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지르는 약간 그런 예. 세밀하게 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 맞아가지고 제가 아까 지지 않았나? 아~ 사실 그런 이미 극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네. 캐릭터를 좀 바꿔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른 캐릭터 손을 대기에는 네. 이미 좀 많이 먼기를 왔나요? 먼기를 오지 않았나. 아, 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씩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양배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서. 제가 글쎄요,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때려야 되는데 네. 무한맵이 두 번이나 걸렸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약간 예 페이스에 휘말렸다고. 맵이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 거리 조절 잘하고.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잘 풀어서 해주시네요. 굉장히 교양 있게. 근데 잡기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상황에 타이밍에 딱 나왔기 네. 때문에 거기다 또 양잡 막 이렇게 세 번씩 막 잡아. 양잡 오잡. 양잡 오잡 왼잡 오잡 오잡 양잡 후에 옆잡 잽 해놓고 양잡도. 와 네. 진짜 말로만 그러니까 단어로 듣는 게 더 짜증나네요.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은 당한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 네. 마지막 구자인 선수 같은 경우에 오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벽에 걸리면 일단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벽에서 못 나온다? 벽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양배치 선수는 이번 게임에 네. 벽에 몰리면은 무조건 횡으로 도망치는 걸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네. 제가 오늘 양배치 선수를 섭외하게 된 이유가 예선전에서 양배추 선수가 네. 누군가를 벽에 몰았을 때 경기를 끝냈어요 항상. 네. 오히려 구자인 선수의 플레이를 즐겨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선 그 모습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본 지켜본 걸로는 네. 무한맵이 나오면 약간 양배추 선수가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유한맵이 나오면 오케이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확실한 거는 네. 궁지에 몰리는 쪽이 질 것 같아요. 벽에 몰리는 쪽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네. 두 분의 플레이를 한번 직접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7판 4선승제로 진행이 되는 맞죠? 네 맞아요. 네, 4선승제로 진행이 되는 결승전 길어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아 또 오늘 또 어떻게 오늘이 지나고 나면 네. 명원이 안 오시나요? 약간 힘 빠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 빠지죠. 아 저는 솔직히 이 무대를 네. 네. 차기 테켄 스트라이크 네. 시즌에 약간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연습 무대. 아~ 상당히 이 무대 감을 즐기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역시 이게 왜냐면 이게 게임장에서 하는 거랑 그렇죠. 네. 예, 무대에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아 다르죠. 이게 또 왜냐면 실력은 그 쌍피 선수처럼 실력은 있는데 뭔가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대 뭐 울렁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파이트. 아,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요. 네,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결승전입니다.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4세트를 먼저 따는 오! 저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잘못 들어가면 아, 공중기를 허용할 수밖에 오! 자꾸 또 나왔죠. 자꾸 또 나왔죠. 자꾸 또 나왔다고. 이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현재 주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경기부터 주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1 우승자가 누굽니까? 테켄 스트라이크 1이요? 모르죠. 무릎이죠? 무릎이죠. 무릎 선수도 파이트클럽 와서 5주 연속 우승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앉아야 된다는 얘기가 앉힌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나와서.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한테.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오케이 선수를 이렇게 이겨서 가져갑니다. 양현 네, 선수가 첫 라운드. 아 인생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나이 얘기나 인생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20대 중반. 아 그때가 초중반. 그때가 가장 뭔가 중2병이 핫하게 꼽힐 시즌이 아닌가. 그렇죠. 저희 오라시 가서 철권 한 판 시간 있으면 가서 아버지 어깨를 주물려도 아~ 굉장히 좋을 그럴만한 시기죠. 그래도 철권을 해야죠. 네 해야 철지니까. 네. 철지들의 부탄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금요일. 자 이거 벽에서 쇼. 어? 분위기 좋아요. 아, 자 양잡 마지막 때 양잡 약 올리려고. 자, 아까 이게 쌍피 선수가 말씀하셨던 상황이에요. 벽에 몰리면 카운터. 벽에 쇼. 몰리면 자, 끝났죠. 아~ 자 분위기 자체는 양배추 선수가 좋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니나도 네. 벽에 몰게 되면은 그렇죠. 예 왕딜레이와 같은 거의 아, 이게 압박을 줄 수가 있죠. 보니까 몰아친다 벽에서 좋다라는 캐릭터들 보면 공격과 공격 사이가 짧은 그렇죠. 짧은 단타성 중하단의 방법. 네. 뭔가 약간 진파치나 이런 류보다는 짧은 공격들이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임을 가두는 캐릭터들이 좀 많네요. 그런 의미에서 브루스 니나는 약간 좀 비슷하죠. 아 그래도 또 한 라운드 따라잡습니다. 그냥 지진 않아요. 구자인 오케이 선수 자기가 은교급이라고 약간 꺼려하는데 누가요? 와노 씨 그 제 친구요. 아 한번 한번 부를까 생각 중인데 여기 어때요? 혹시 아세요? 아 플레이하는 건 많이 봤죠. 어느 정도 거기다 네 은교와 부르시면은 아마 굉장한 좀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누른 아~ 만큼이나. 아, 그, 아, 일단 네임 밸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분이시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철권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은교가 될 때까지 무릎만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거는 차기 우승자 나오기 전까지는. 아 우승자만 나오셔서 우승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켄 스트라이크라는 대회를 하는 이유가 철과학 결혼을 나오기 위해서요. 아, 그 거짓말이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네. 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일단 무릎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한테 전수해 주실 만한 그 워낙 캐릭터 폭도 넓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많고 그렇긴 한데 뭐 더 만약에 무릎 선수가 스케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더 뭐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한번 해볼 만한 분이 계시면 그땐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아. 제 주위에서도 네. 철권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철권학 개론을 한번 봐볼까. 오~ 아, 제가 느끼기엔 철권학 개론이 잘 나왔어요. 충분히 제가 파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아 진짜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초급부터 이제 중급 고급자들이 모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바로 네. 도움이 될 만한 이용, 내용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선 1부니까 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어떤 다른 그 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그러면 쌈피 선수는 올리프레티스님이 이제 방송을 뭐 플레이하는 거 한번 보셨다고 했는데 본인이랑 플레이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지죠. 아 그래요? 그런 네, 분들이 원래 약간 겸손해요. 약간 스타일이. 아 그러면 성준 씨가 좀 판단하기엔 어때요? 상피님이랑 근데 그... 네, 온프랑은 제가 통화를 해봐도 지금도 4강은 그냥 가지마 이래요 맨날. 그리고 나와서 제발 제 옛날 얘기 칭찬 좀 해달라고 맨날 제가 그러거든요. 자기 좀 칭찬해달라고 와가지고. 아, 둘이 아까 성격 비타 어? 네. 자 양잡 프랑잡 양잡이에요. 양잡 나오면 분위기 달라져요. 구석이에요. 하지만 진파치보다는 예. 진파치 사실 벽에서 몰아붙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파치를 바꾸고 싶은데 벽에다 몰아놓고 바꾸고 몰아붙이고 싶은데 진파치니까 진파치니까 양배치 선수의 백대시가 상당히 좋은데 네. 저걸로 이제 거리 조절을 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왕진에 끌고 가죠. 벽으로 끌고 갑니다. 진짜 3타 막았어요. 하지만 아직 벽은 좀 멀었고요. 앞잡기 왼잡 아 원투 슈더 파이프 지금 잡는 줄 알고 안 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원 맨오퍼 그러니까 보통은 잡기를 무서워서 앉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잡기를 계속 많이 씹다 보니까 짜증나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 양배추 선수의 그런 짜증나는 플레이를 얼마나 참아내느냐 내 얼마나 참아내고 신경 안 쓰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플레이하느냐 그게 이제 구정 선수한테 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운드 콤보 들어가죠. 벽까지 벽댐 한번 들어가고요. 자 왕진이 벽이 나왔어요. 위치 바뀌었네요. 잡아놓고 자 바뀌나요 다시. 자 이 위치에서는 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우왕 무대의 중심 쪽으로 나옵니다. 벽을 활용 못하고 아 노렸어요 이거. 하단 맞고 자 나가 자 아 하단 쌍장 하단 어 아 피했어요. 하단 한 번 더 한 번 더 단발로 해 안정적으로 마무리. 근데 구자인 선수 와 양배치 선수가 비등비등한데요. 네. 네. 뭔가 일방적이거나 뭐 누가 이기겠다 이런 경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옆에 계신 뭐 쌍피 선수라든지 네.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뭐 양배추 그리고 뭐 리리만 뭐 지금 구자인 전부 누가 됐든 16강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실력자들이라고. 아 그렇죠. 뭐 예선장에 한 100명 정도가 그래요. 종이장에 실려있거든요. 종이장 사이에 그 종이장을 얼마나 자주 넘느냐 네. 그 종이장을 얼마나 자주 대보느냐 그렇죠. 그게 또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오 이거 끝나겠네요. 네, 잔어를 못 풀었던 게 페인이 됐네요. 세트 스코어 1대1 또 모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잡기 많이 써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문재인 선수가. 잡기 한번 많이 써봐. 네. 내가 다 풀면 되니까. 약간 좀 이런 서로 친하다 보니까 약간 도발성 이런 멘트들도 나오긴 하는데 아까 쌍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를 1시간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치시더라. 보통 그렇죠. 데스를 몇 시간 하나요? 보통 하면? 보통은 얼마나 돼요? 6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력 차이가 좀 나게 되면은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 비슷비슷하면은 길게는 막 2-3시간 가는 선수들끼리. 아 길어야 2-3시간인가요? 근데 이게 아, 더 길면은 한 5시간 6시간 잠 안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중도가 게임 집중도가 LOL로 치면 한타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한타만 3시간 동안 하면 LOL도 엄청 피 갱 없는 라인전을 3시간 동안 템도 안 사고 CS 신경 계속 쓰면서 게임 끝나고 봤더니 CS가 32,000개 쌍피 선수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쌍피 선수는 LOL 플레이 안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어? 바꿨네요. 라스 레오? 라스 레오로 바꿨어요. 지금 라스는 맞는데 위에가 누구였죠? 아 니나인가요? 라스 니나. 네. 아 니나네요. 니나 양자. 이게 지금 오니프레티스님이 사용하시는 조합이죠? 아 그래요? 오프가 니나 안하고 뭐 라스레고 한다고 그러던데?
라스 리나 아니면 라스 레오 이렇게 라스가 약간 주구나. 라스를 중심으로. 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레이븐이랑 조금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 아닌가요? 레이븐이랑 상당히 상성이 좋은 캐릭입니다. 아, 상성이 좋다고요? 제가 후회하는 게 네. 어, 처음에 고문하지 말고 아, 라스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아, 그럼 라스 레이븐. 라스 레이븐이 상당히 콤보가 멋있고 데미지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상성이 좋아요. 한번 고문을 좀. 아, 근데 레이븐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고베 출발. 고베에서 출발했죠. 네. 게임은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제 장인이라서 아는데 이제 와서 안나를 리나를 못 바꿔요. 아, 네. 아무리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상황별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냐는 그렇죠. 상당히 어렵거든요. 캐릭터가 아, 척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몸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정현 선수 다시 왕 레이지 상태. 어투 딜캐 하지만 슈퍼쓰리 양자 풀었어요. 풀었어. 벽이에요. 벽이에요. 네. 벽이에요. 바운드 시켰어요. 지금이니. 와, 부자인. 아, 몰아칩니다. 몰아치는 허리케인. 어, 철권하고 있는데 마치 스타 게이머들처럼 땀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네. 특히 저기 OK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을 할 때 모니터를 레이저 광선으로 쏘는 지금도 듯한. 그래요, 지금도. 아, 눈빛이. 눈에 그 집중력이 보이는 거죠. 동체 시력이 뛰어난 선수인가요? 어, 그렇게. 아, 태그이지. 바운드 콤보. 아, 못 났어요. 아, 못 났어요. 중단이었고요. 또 벽이, 또 벽이에요. 아, 하지만 긴급색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원투 쇼더퍼 투. 아, 피하고. 아, 안아서 아, 피하고. 예. 리나의 저 네. 왼발 두 번이 맞게 되면 그렇죠. 그 손 가드가 풀리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레임 이득이 있고 맞았을 때도 무조건 공주 콤보가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카운터 났을 경우에만. 아, 카운터 네. 났을 경우에만. 이타는 이타 같은 경우에 앉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보고한 기회가 상당히 애매한 아, 그렇죠. 타이밍이라서. 원하고 투 들어오는 동안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서 네. 앉기가 힘들어요. 벽 콤보. 에너지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자, 그래도 아, 양잡 또 양잡. 아, 진짜. 근데 방금 양잡 끝나고 네. 택에서 레오가 나와서 또 양잡했어요. 아. 네. 자, 스타일이 있네요 진짜로. 이게 같은 캐릭터를 하지만 질리지 않은 이유가 있네요. 원투 쇼더퍼 짬발. 아, 여기서 태그 안 합니까? 아, 쇼더퍼 태그 했어야 되는데 할 타이밍.